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자취하시거나 아니면 식구가 없으신 분들, 진짜 음식하기 힘드신 분, 요리를 못하시는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반찬? 요거는 이제 자취생용 3인용 밥솥이거든요. 제가 지금 쌀을 한 2인분 정도 얹었습니다. 여기다가요. 강된장과 양배추 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양배추는 요거 작은 거 4분의 1개 냉장고 안에서 빌빌 도는 거 제가 껍질 벗기고 지저분한 부분 잘라서 이렇게 준비해뒀고요. 강된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요. 요거는 제가 냉동실에 보관했던 대파입니다. 대파를 요렇게 잘라서 냉동 보관했거든요. 요거를 이 정도? 한 줌 정도. 매운 고추, 못 드시면 안 매운 거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요게 청량입니다. 한 개만 넣을게요. 오늘은 강된장을 끓일 건데요. 양배추 쌈도 괜찮지만 호박잎도 괜찮고 깻잎도 괜찮고 뭐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쌈을 싸 드시면 돼요. 다시용 멸치고요. 바삭 말린 거거든요. 머리를 떼시고 한 5-6마리 정도 이렇게 부셔가 넣으시면 되고요. 다시 멸치가 없으시면 혹시 볶음 멸치 있으시면 이거는 볶음용 멸치 중에 지리 멸치입니다. 볶음용 멸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 스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된장도 대충 이렇게 대충 비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은요, 지금 여기에 제가 평상시에 안치는 물량이거든요. 여기에 소주잔 한 컵 정도의 물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밥이 질어지겠죠. 근데 요 그릇은 사기 그릇도 괜찮아요. 요런 식당용 그릇이잖아요. 자, 이렇게 넣고 치사를 눌러서 밥을 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밥이 되는 동안에요, 자, 물을 요만큼 한 대집 정도 넣었습니다. 자, 물에다가요, 양배추를 이렇게 조금 뜯어서 넣으시면 빨리 삶아지거든요. 7분 정도 끓였거든요. 불을 끄겠습니다. 그러니까 푹 익은 거 좋아하시면 한 10분 끓여주시고요. 이렇게 바로 물에 담가서요, 바로 식혀줄 겁니다. 이대로 두면은 더 물러지거든요. 아삭한 거 좋아하시면 이렇게 찬물에 헹궈주시면 돼요. 이제 밥이 다 돼서요, 치사에서 보온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이건 일반 밥솥은 좀 보온으로 넘어가서 조금 뜸 들일 시간을 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됩니다. 자,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밥물이 많이 넘어가서 강된장 국물이 조금 더 걸쭉해야 되는 게 제 예상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밥물이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작았나 봐요. 그래서 아마도 밥물이 많이 안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이렇게 드셔도 돼요. 이게 지금 빡빡한 강된장이니까. 근데 조금 더 국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생수를요, 원하시는 농도만큼 타서 섞으시면 돼요. 이게 된장이 넘쳐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요, 밥물이 넘어 들어가면서 된장찌개를 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꺼내셔서 바로 드시면 돼요. 그리고 밥은 여전히 잘 돼 있거든요. 이게 전기 압력밥솥도 괜찮고 어느 밥솥이든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밥을 하시면 되고요. 평상시보다 물을 조금 넉넉하게 안쳐 주시면 돼요. 이거는 저는 찬물 헹궜거든요. 아삭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사는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